네, 안녕하세요.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. 저희는 대구 경북 윈드메이드 공식 대리점이고요. 윈드메이드 루프박스는 밀착형 루프박스로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공간도 지붕 전세를 덮기 때문에 아주 큰 루프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은 셀토스 차량이 입고되었는데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루프박스 장착하고 나서 높이는 1950mm 정도입니다. 1m 95cm고요. 그리고 적용 용량은 680L입니다. 그리고 외부 재질은 FRP고요. 이 차량 색깔과 똑같은 색으로 흰색을 도색해서 나옵니다. 주문하실 때는 차 문을 여시고 여기 보시면 외장 SWP라고 있죠. 그거를 불러주시면 됩니다. 아니면 이 사진 전체를 찍어서 저희 매장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제작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예약해 주시고, 저희 캠핑 리버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날 입고되는데요. 예, 그 이후에 저희 방문하셔서 장착하시면 됩니다. 양문형이에요. 키는 이렇게 드리는데 반드시 한 개만 쓰시고요. 키를 꽂으시고 9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돌려주고 열림이 해제가 됩니다. 이렇게 열면은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가 있는데요. 키가 여기 쏙 들어가고 돌려야 됩니다. 이때 주의사항은 이 키가 12시 방향에 열려있을 때 움직이시면 안 돼요. 완전 그냥 두시고요. 짐을 넣으시고 뚜껑을 닫을 때는 이렇게 당기시고 두 손으로 반듯하게 당기십니다. 그리고 여기서 뚜껑만 내려왔다고 해서 키가 돌아가진 않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약간 10시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. 그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의 틈이 있죠. 앞쪽이나 뒤쪽에 정확히 밀착이 안 되면 키가 안 빠집니다. 그때는 양손을 한번 눌러주시고 키를 뽑으면 부드럽게 잘 됩니다.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가 있는데요. 이 번호를 알려주시면 키를 추가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윈드메이드 루프박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윈드메이드는 웬만한 국산 ASUV 차량은 모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부피도 크고 그리고 높이도 낮은 루프박스를 원하시면 윈드메이드 밀착형 루프박스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